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지 몰라요.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부담이야.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?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, 어쩌면 지금 다윗의 심정으로, 하나님 나 어떡합니까? 이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? 근데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에 그가 정말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담들을 통해서요,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세요. 그 부담스러운 그 시간들이 그를 성장시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. 여러분,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것 모르겠어요. 이런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그런다면서, 나 안 위대해도 돼, 그냥 대충 살다 죽을래.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닌 거죠.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,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, 때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일들이 나에게 사명으로 느껴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위대한 거죠.